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5월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그 예수님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고 교회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모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사도들의 행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일들이, 승천하시는 일까지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새 언약에서 말씀돼 약속돼 있었던,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제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메시아 왕국,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런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 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지금 그런 차원의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죠.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서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 증거하는 그 영역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영역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우리로부터 우리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땅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 땅끝까지 열방의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올라가시게 됐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복음 증거의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지만 이 사도행전의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또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 주시는 그 사명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얻게 되고 또 그 힘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될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성령을 얼마만큼 구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후에 보면 이 성령 받기 위하여 간절히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겐 성령이 정말 필요합니다. 늘 구하며 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충만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또 그 능력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성령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오고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는 돌이켜 정말로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